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당정 갈등 봉합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그동안 충분히 생각을 밝혔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함께 민생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충남 서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형 화재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불거졌던 당정 갈등을 일단 봉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의 원인이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생각을 충분히 밝혀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라고 규정했지만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갈등 원인이었던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의 출구 전략으로 김 비대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당장 오늘 오후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주거 문제, 졸업 뒤 취업 문제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